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지난 다이어트 브이로그 때 잠깐 나왔던 개떡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제가 쑥떡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봄이면은 쑥이잖아요. 좀 쑥철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나? 그래도 봄의 느낌을 살려서 향긋한 쑥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렇게 쑥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 쑥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소금물에 한번 데쳐줄 겁니다.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요. 쑥을 넣고 삶아줍니다. 이게 살짝 삶으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푹 조금 떡에 들어갈 건 푹 삶으라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조금 푹 삶을게요. 한 3분 정도? 자라가지고 억센 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삶을 때 뭐 식초나 아니면 베이킹소다 그런 거 좀 넣고 삶아주면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한 녹색이 나오면은 이제 건져주세요. 건진 쑥은 찬물에 한번 해서 열기를 살짝 빼줄게요. 많이 헹구면 이제 쑥향이 다 빠져요. 네, 삶아진 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려면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놓거나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솜은 아니고 솜사탕 으깨 놓은 거? 쑥 가루하고 이제 섬유질 때문에 약간 솜처럼 느껴지는 요게 있어요. 보통은 이게 쑥을 삶아가지고 방앗간 가서 쌀이랑 같이 쑥을 빻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는 쌀을 가루를 내왔고 쑥은 그냥 집에서 갈 거예요. 일단 듬성듬성 좀 잘라주세요.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믹서 그 날에 다 걸릴 거거든요. 한번 끊어줘야 갈 때 편해요. 그리고 얘를 갈아줍니다.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 지금 믹서가 충전이 안 된 관계로 이 쑥 가루로부터 하는 법. 일단 쑥 가루랑 쌀가루는 그냥 우리 밥 지어 먹는 쌀 있죠? 그거 불려놨다가 방앗간 가가지고 빻았거든요? 키로에 2-3천원이면 이렇게 빻아주시거든요? 쑥하고 쌀 비율이 보통 방앗간에선 2:1 집에서 할 때 뭐 7:3 정도나 쑥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은 6:4 쑥이 3이나 4예요. 빻을 때 소금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금 더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시고 저는 추가 안 할게요. 그리고 설탕 2큰술 정도. 쌀 500g 기준. 익반죽을 할 건데 뜨거운 물, 따뜻한 물 준비해 주시고요. 쌀 500 기준에 물은 한 200에서 250, 250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저는 절반만 넣었어요. 항상 반죽할 때 물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절반 나눠가지고 근데 쑥 가루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물이 기존 레시피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섞어준 다음에 손으로 하게 되면 손에 잘 안 묻어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한 400ml 정도는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그냥 쑥 삶은 걸로 할 때는 이제 쑥도 수분이 있는 상태지만 가루로 하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간 건데 나는 물 양을 잘 못 맞추겠다, 기본 가이드가 좀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쑥 가루를 뜨거운 물에 넣고 좀 불려주세요. 그러면은 쑥이 물도 빨아들이고 이제 남는 물이 있겠죠? 그 물 200 정도에
쑥 그냥 건져가지고 넣고 반죽을 하시면은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맨들맨들 해졌는데 더 치대야 돼요. 계속 치대요. 그냥 치대요. 계속 그냥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이제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접시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고요. 이렇게 조금씩 띄어가지고 납작하게. 뭐 나는 모양이 그냥 삐뚤삐뚤한 게 좋다 하면은 막 해도 되고요. 나는 동그란 게 좋다 하면은 조심히 다듬어 주면서 하면 되겠죠. 크기는 뭐 자기 맘대로인데 너무 두껍지만 않게. 그래서 이 접시에다가 앞뒤로 한 번씩. 기름 이거 패스하셔도 돼요. 나는 조금 쉽게 하고 싶다 하면은 도마에다가 기름칠을 쫙 해주세요. 그 다음 반죽을 도마에 놓고 이제 밀대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그릇으로 찍어주면 되죠. 이게 모양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할게요, 저는. 얘를 소분해서 넣어놓을 거거든요? 비닐에 한 겹씩. 이렇게 비닐에 한겹한겹 해서 놔야 얘네들이 안 달라붙어요. 이래서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꺼내가지고 낱개로 이제 찌면 돼요. 15분에서 20분 냉동 그냥 상태로. 네, 우여곡절 끝에 갈아냈는데요. 물 양을 알아야 되니까 이 수분을 꽉 짜줘야 돼요. 나는 섬유질 좀 씹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섬유질 자체를 넣으시면 되고요. 안 씹히고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즙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반죽 해야 되니까 이걸 살짝 끓여주세요. 쌀가루 500g 기준에 쑥은 200 정도. 똑같이 설탕, 소금은 기본 베이스 들어있으니까 좀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탕 많이 추가하시면 되는데 저는 단 게 싫어가지고 설탕을 조금만 넣은 거예요. 익반죽 해야 되니까 뜨거운 물은 일단 250 정도 준비해 주고요. 쑥이 덩어리가 조금 뭉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펴주세요. 네, 이렇게 반죽을 했으면 이것도 똑같이 모양 만들어서 바로 먹을 거는 찌고 아닌 거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반죽은 이게 진짜 훨씬 잘 됐어요. 물도 딱 250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찜기에 넣고 쪄줍니다. 15분에서 20분 쪄줄게요. 쑥 삶은 걸로 한 거, 처음 넣은 게 가루로 한 거. 네, 이렇게 다 익었어요. 이거는 색깔 진짜 예뻐. 달라붙지 말라고 찬물에 한번 살짝 담갔다가 빼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참기름 바르고 이거는 이제 쑥 그냥 갈아서 한 거. 이제 쑥 가루로 한 거. 근데 색깔이나 이런 게 쑥 가루로 한 게 더 이쁘네요. 짜잔. 지금도 쫀득쫀득한데 얘가 식었을 때가 더 쫀득쫀득거리거든요. 일단 요것 먼저 먹어볼게요. 생 그걸로 한 거.
그 다음에 쑥 가루로 한 거. 색깔 이쁜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씹을 때 쑥 향이나 이런 게 더 나는 거는 가루 말고 삶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안 이쁘고 얼룩덜룩하게 되는데 쌀 빻을 때 방앗간에 쑥 데쳐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쌀이랑 같이 이렇게 빻아줘요. 그렇게 되면은 가루로 한 것처럼 이쁜 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향긋한 쑥으로 쑥 개떡을 만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